곧 있으면 졸업식이죠? 네. 네, 그래서 3학년이 이제 곧 있... 네. 자, 그래서 올해 가장 아쉬운 점, 가장 즐거운 점,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건 종이! 네. 채팅창에다가 적어보세요. 가장 아쉬웠던 거, 단어 또는 문장으로 간단하게. 와, 친구들과 헤어지는 거. 선생님과 떨어지는 거. 오, 선생님과 떨어지는 거? 와, 헤어지는 거. 자, 내가 생각했을 때 올해 가장 제일 아쉬웠던 점. 3개 중에 1등, 2등, 3등을 자, 먼저 1번 친구들과 헤어진 점을 1, 2, 3등 안에서 다 손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명. 오케이, 두 번째 학교를 내일 못 간 것을 1등, 2등, 3등 안에서 다 손들어보세요. 선생님과 헤어지는 것. 자, 1번. 우와. 왜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명. 아우, 네. 아우, 선생님 너무 감사하네요. 선생님 많이 많은 걸 못 해줬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 내가 1등에 12명이다 그러면 곱하기 3. 자, 1등에는 곱하기 3, 2등에는 곱하기 2, 3등에는 곱하기 1. 곱하기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몇 점인지 한번 점수를 내보기 바랍니다. 2등에 선생님 썼어요. 그러면 19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 1번을 썼어요, 선생님. 자, 선생님은 1번 썼다 그러면 19명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34점, 30점, 77점, 90점. 우와, 가장 공감했던 건 뭐였습니까? 선생님과 헤어지는 거.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공감했던 거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 그 다음에 학교에 내일 못 간 것, 결국에는 선생님과 친구를 일단 못 보고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며칠 남아있죠, 아직? 자, 하루하루 이렇게 좀 수업하는 거, 비교 수업하는 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항상 따뜻한 학습을 잘 만들어 봅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